최근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 좀 발전해서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 사실은 되게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아졌죠. 네, 그래서 복강경 수술도 예전에 이렇게 열어 가지고 수술하는 거 하고 지금 복강경하고 했을 때 지금은 복강경 수술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랑 개복 그렇죠, 개복 수술에 수술. 그 기준이 뭐 대충 있나요? 요새는 거의 없었네.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1, 2, 3, 4기로 나누지만, 1기의 일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시경 결정. 점막하나 점막에 국한된 그런 암종, 우리가 조기 위암이라고 하고, 우리나 일본만 쓰는 용어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용어 잘 모릅니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이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전이성 위암,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위암은 아까 얘기했던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그렇죠. 암을 조기 조기 위암. 위암이라고 얘기하고, 그거가 넘어갔을 때 진행성 위암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에 장기가 가 있을 때 전이성 위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조기 위암 중에 일부, 아까 점막 하층에 3분의 1만 들어가야 되니까 일부가 내시경 결정성. 수술을 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조기 결정성 결정. 위암을 다 내시경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강경 수술에 원래 이 적응증은 조기 위암이 맞는데, 현재 진행성 위암도 일부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시험 중인 거 아닐까요? 아니, 결과 임상도 하고 나왔어요. 있는데, 임상시험도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조기 시도를 하기는 시도를 하죠. 무지 많이 해요. 일단 아니, 아니, 결과 나올 결과가 때까지 아직 안 기다려 나왔어요. 봅시다. 네. 진행성 그래서, 위암에서의 복강경은. 예, 그 네. 진행성 위암에 대해서 어떤 의사분들은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경험상 개인적으로 사실은 국내 의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암 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복강경으로 해도 결과가 차이가 없고, 이 정도는 개복 수술을 해서 임파선 절제를 충분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분들의 성향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아마 이 명확해지면 아마 점점 더 복강경 쪽으로 가는 추세, 이거는 뭐 확실히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그게 맞아요. 오케이. 내시경 절제술 또는 복강경으로 위 절제술, 개복 수술로 위 절제술, 그냥 단순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치료의 방식이 되는 거네요. 병기에 따라서. 그렇죠. 오케이.